일을 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을 다쳤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산업기능요원 이모 씨. 이 씨는 산재보다 일상적인 노동 착취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. 평일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잔업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. 힘들어서 일을 줄여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그때부터 욕설과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. 제가 힘들어서 한 번만 빼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 온갖 트집이 잡혀가지고 안에 막 간접적으로 막 얼굴을 막 툭툭 막 손을 툭툭 친다거나 아니면 막 주먹을 막 누른다거나. 다른 산업기능 요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한 달에 두 번씩 그냥 무조건 일한다는 계속 일 계속 12시간씩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강제 근무하는 거죠. 막 일요일도 그냥 무조건 나오라고. 밤낮 휴일 없이 일을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최저임금도 못 받았습니다. 수당을 달라고는 말 못했고 왜냐하면 내 회사에서 또 안 좋게 받아들여서 군생활에 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. 실제 지난 2013년 광주지방노동청이 병역특례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7%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지난해에도 실태 조사를 받은 17개 병역 특례 사업장 중 16개가 적발됐습니다. 업체들이 산업기능 요원들을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부당 노동을 당연스럽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의무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나가고 뭐 좀 강제 조례하고 그래도 노동청과 병무청의 무관심 속에 산업기능 요원들이 일상적으로 부당노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